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이세 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왜 한국주택공사만 때리느냐, 소나기만 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토부 개혁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G손해보험 매각주관사인 삼정 KPMG는 28일 MG손해보험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를 본격 개시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 12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고 총 대출한도 역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산 영상 레이더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당국이 가라앉는 자국 주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연일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식거래 인지세를 인하하는 한편 여러 대형 뮤추얼 펀드사의 자산 매각 제한 지침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AI가 전해드리는 EBC 뉴스였습니다. 더 많은 뉴스는 E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